앉아봐 여기. 괜찮아, 일로 와봐. 어, 이거 들고 갈 수 있는 거 아이가? 못 가져가네. 헬겐 도대체 어디요? 아, 이렇게 막 가면 안 돼. 아가사가 못 따라와. 길로만 가야 돼. 아, 요거 언덕 넘으면은 바로 헬겐이네. 좋아, 좋아, 좋아. 여길 넘어. 여기 넘어도 되지? 아가사 오고 있어? 헬겐 안에 드래곤의 희생자 찾아보기? 뭐야 이게? 헬겐 안에 드래곤의 희생자라면은, 자, 기억을 더듬어보자. 여기서 점프. 자,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이리 나가면 여기서 우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날아가고 난 뒤에 여기서 궁 떨어져서 날개 한번 흔들어 제끼고 그 다음에 이리 가다가 병사가 하늘 보고서 화살 쏘고 있다가 돼지고 돌아서 나온 다음에 여기서 좌회전해서 쭉 가다보면 보조 주인공이 야! 너 나 따라와! 이러는데 안 따라가고 이리 들어가면 반군이 되는거지. 헐, 정확하네요. 건냐르 죽어 있네. 여기 아니고 밖에 있어? 아 그래 밖에 있네. 여긴데, 아 여기군요. 와, 뭐야. 시체를 만져 재료 변해버렸지만 가죽일지는 무사하다. 말이래, 사람 가죽도 안 남아놨는데 이 미친 가죽을 뭘로 무슨 가죽으로 만들었대? 말이 되니? 그걸 어디서 읽어 근데? 아, 포스로. 포스면 응당 그럴 수 있지. 스카이포지 스틸 에로우 이거, 아... 회사 불에 탐긴 이거 일제에 나온 헬겐 탈출 동굴 조사하기 리버우드 주민들에게 드래곤의 공격을 했음을 알리기 병사들 누군가 찾고 있는 것 같다 그 자리 여기 급습할 모양이다 그야말로 내가 스카이림을 찾고자 하는 것인지 모른다 검문소에서 거친 아주 안 좋은 계획이 되어버렸다 드래곤이라니 전설 속에 나오던 그 드래곤이 고향 사람들에게 아무도 믿어주지 않겠지라고 하고서 죽어버렸네 그걸 쓰고 있다 죽었나보네 이게 문 열리려나? 오케이 그래 여기야 이곳이야 이 똥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 바로 이곳 그렇지 뭐 물음표 쓰는 사람들 추천했어? 유튜브 구독은
감사합니다. 곰돌이 죽어있지 마라 제발. 아, 피가 낭자한 걸로 봐서는 잠깐, 피가 이곳에 이렇게 많이 고여있었다는 건 여기서 잠깐 멈췄었다는 건데 그 이후로 피가 끊겼어. 아가타 어디로 갔을까? 저 안을 더 한번 조사해보자. 구독 다시 누르지 마. 아, 여기 있네. 피 안으로 들어갔네. 뭐야 여기에 곰이 있으면 짜란은 당신 누구야? 헤드 뭐야? 여기 무슨 일이 있어서 궁금해서 그랬어. 니보우드 알려준 거 뭐하는 거야? 오물쩡거리고 당장 튀어가요. 아니 뭐 지금 눈앞에 있으니 좀 도와주게. 치유 포션 하나만 주면 되네. 일단 몸을 추스르고 경고하러 가지. 드래곤이 어디 살지 기다렸다가. 치유 포션은 아직인가? 마침 여기 하나 있습니다. 하나. 좋아, 한결 나아졌군. 동굴이 붕괴할 것 같습니다. 빨리 일어나시죠. 왜? 왜 갑자기 쌍욕해? 왜? 너의 정치적 소견을 방송에서 말하지 말란 말이야. 너가 스톰클럭이든 제국군이든 나랑 상관없어. 난 광선검만 찾으면 돼. 방송에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 아마추어야? 어우, 벗고 있는 줄 알았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군요. 아, 이거 또 새로운 접근 방식 만드는데 시간 좀 걸렸겠어. 좋아,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야.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은, 내 꿈을 위한 여행. 피카츄. 바디요? 바디 12B 도둑 마법사. 우린 포스의 운명이지. 포스의 힘. 전격으로 전격 한번 써볼까? 아, 아가사 또 안 오는 거 봐봐. 아가사 잘 봐. 비 내리지. 비 내릴 때는 구름의 전하가 지상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번개를 만들어내기 아주 쉽지. 봐봐. 어따, 이게 바로 포스의 힘이지. 물에다가 연어도 잡아가면서. 연어 개싫어. 나 연어 먹고 체한 적 있어가지고 연어 죽나 싶어. 얘한테 한번 써볼까? 왜? 아, 뭔 소리야.
아, 이제 비가 좀 그쳤네요. 아, 날씨가 맑네, 이제. 아, 짜릿짜릿하다.